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 Think Twice, Think Again, 다시 생각하다. 국어로는 동일한 것 같은데요. 영어로 어떤 차이가 발생할까요?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hink Twice, 한 번 더 생각한다. Twice가 둘이라는 뜻이잖아요. 즉, 이 말은 무언가 하기 전에 다시 생각해 본다. 즉, 아직 하지 않았다. 미래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런데 Think Again, 다시 생각한다. 비슷하지 않나요? 이것은 이미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미 어떤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고해 본다, 생각해 본다. 즉, 과거지향적이죠. 따라서 twice가 쓰이면 미래, again이 쓰이면 과거. 이런 식으로 의미가 완전 달라지는 거죠.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예문을 통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might think twice before biting into a piece of fried chicken. 너는 think twice before 혹은 about 이렇게 하는데요. 뭐에 관해서 혹은 뭐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본다. 이렇게 의미가 전달되죠. before의 경우는 거의 확실하게 think twice로 쓰일 수가 있겠죠. 네가 fried chicken 조각을 물어서 into 안으로 들어간다. 치아가 들어가겠죠. 즉, fried chicken 조각을 먹는 데 있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might라는 것은 약한 가능성 추측을 의미하지만 때로는 그러지 마세요 내지는 그러세요 라는 약간 권유형 명령 이러한 느낌으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치킨 드시기 전에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느낌이 되는 거죠. bite into 확인해 보시고요. You probably think twice about eating junk food. 정크푸드를 먹는 데 있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 같다. Probably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정말 쉽지 않겠지만 생각 진하게 봐. 이런 내용인데요. Junkfood. 흔히 우리가 이제 인스턴트 식품이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다 정크푸드에 해당이 되고요. 또는 가볍게 먹는 여러 가지 과자류라든가 이런 애들 다 정크푸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크푸드를 먹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럴 가능성이 높다. 즉, 생각해봐라. 이러한 내용이 되겠죠. I think twice about going back to school. 나는 학교로 다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한다. 즉, 이 느낌은 학교로 안 돌아가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전달이 됩니다. 물론 돌아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안 간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한창 진행될 때 학생도 그렇고 교사도 그렇고 상당 부분은 학교에 가지 않았거든요. 특히 학생들. 학생들이 다시 학교로 가야 된다. 아이고, 나 학교 싫어. 안 가. 이러한 느낌이 전달이 되고요. 상황에 따라서 이것은 한 번 더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특정한 상황이 주어진다면 안 하겠다. 이렇게 의미가 전달이 되죠. It makes me think again about getting married. 이것은 나에게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즉,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이미 이 사람은 결혼했단 얘기죠.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아이고, 내가 결혼 괜히 했네. 이러한 느낌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다 think twice 쓰게 되면 아직 결혼 안 한 거죠. 느낌이 좀 크게 달라집니다. Drinking is no big deal. Think again. 음주가 대수 아니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 해석은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이 술을 마시고 있거나 아니면 과거에 마셨습니다. 지금도 기회만 되면 나간다. 마시러. 이렇게 느낌이 전달되는데요. 그러면서 그러죠. 아, 음주 별거 아니야. 그랬더니 다시 한번 생각해봐. 그 말은 뭐죠? 음주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해봐라. 그거 아니다. 이러한 내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If you think the election is over, think again. 만약 네가 선거가 끝났다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해봐. 선거는 이미 진행이 됐고요. 그 사람이 생각할 때 에이 선거 끝났네. 그런데 다시 생각해봐. 그 선거 결과가 네 생각과 다를 수 있다. 즉 아닐 수 있다. 좀 더 자세히 생각해봐라. 그리고 선거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조금 아닌 것들이 있으니까 좀 재고해보자 이러한 느낌으로 전달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think twice, think again 거의 형태가 정해집니다. think twice before 혹은 about 아니면 think again about 아니면 명령형으로 쓰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러한 차이를 꼭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길 제안드리고요. 우리 다음 시간엔 공을 튀겨보겠습니다. bound, bounce 비슷한가요?
그 차이를 다음 시간에 자세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